대한민국 과학기술연구와 교육의 요람인 우리 카이스트가 개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카이스트는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왔습니다. 과학기술 연구 성과는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총장님과 교수님, 교직원, 학생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정과 헌신으로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 변화의 파도가 올려오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도약과 혁신의 중심에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과학기술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창의와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인 여러분, 새로운 반세기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교 50주년 축하드립니다. 카이스트가 5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카이스트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문명을 이끄는 인류 문명을 이끄는 선도적 대학교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카이스트의 재학생 여러분, 또 카이스트를 졸업한 동문 여러분, 또 교수님 모든 분들의 노고가 담겨 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의 정성과 뒷받침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카이스트 5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출발선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비단 지역과 대한민국 차원이 아니라 세계 인류 문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로서 잘 해낼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인류가 맞닥뜨린 지구적 문제, 바이러스나 에너지나 기후변화나 이런 등등의 문제에 카이스트가 역할을 톡톡히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카이스트의 꿈과 비전이 활짝 펼쳐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카이스트 50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m delighted to wish guys a very happy 50th anniversary. MIT celebrated its 50th in 1911. It was an incredible moment of hope and promise in our history. MIT came into being at the time of the American Civil War with just 10 faculty members. 50 years later, it was the largest institution of its kind in the US. Now KAIST stands at its 50-year milestone, looking toward exciting new frontiers. You have all the world before you and many paths to explore as you grow, evolve, and carry out your mission. KAIST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0년간 KAIST는 대한민국의 대표 과학기술 연구기관이자 인력 양성기관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1989년 현재 위치인 대전으로 이전하여 30여 년간 과학의 도시 대전의 상징으로 함께해왔습니다. 대전 시민이자 대전 유성구가 국회의원으로서 카이스트가 이곳 대전 유성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변화의 물결을 목도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인 카이스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카이스트가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카이스트 교수님 및 교직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카이스트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연구대학인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이스트는 대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끈 주역입니다. 150만 대전 시민은 카이스트를 늘 자랑스러워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세계 인류의 새로운 삶과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최고의 혁신대학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카이스트 구성원 모두가 굵직한 소처럼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카이스트 화이팅! On behalf of Northwestern University, it's my pleasure to congratulate you all on your 50th anniversary. You have so much to celebrate. KAIST has rapidly risen within the ranks of the world's great universities, and to have achieved what you have in only a half century is truly remarkable. We are honored that Northwestern is one of your academic partners, and we, as we collaborate in material science and in law, among other fields, and we would love to do even more together in the future. We are so very proud to be the alma mater of President Chin, who not only received his PhD here, but who last year received our Distinguished Career Achievement Award in Engineering. So congratulations once again. We cherish our partnership, and we wish you every possible success in the years ahead.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카이스트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카이스트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카이스트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노력해 주신 신성철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 연구원, 학생, 직원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일 때마다 보여준 카이스트의 활약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카이스트의 든든한 후원자로 오랫동안 카이스트의 발전을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카이스트는 분명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반세기의 업적을 뛰어넘는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카이스트의 교수, 학생, 직원 등 모든 구성원과 신성철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총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만든 카이스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태동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이제 인류의 행복과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끊임없는 혁신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가 서로 신뢰하고 응원하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 나아가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my best wishes to KAIST in celebration of its 50th anniversary. KAIST is South Korea's first technical university and a world-renowned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Tsinghua and KAIST share a solid foundation for long-term partnership with ongoing faculty and student engagement
and remarkable achievements in advanced scientific research. I envision a bright future in KAIST's successful path of continuous development with the guidance of its Vision 2031 plan. Tsinghua is committed to its role as a partner of KAIST and will strive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五周年校庆快乐! Congratulations on the 50th anniversary of KAIST! KAIST 개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KAIST가 우리나라의 학계, 산업계에 미친 영향과 공헌은 지대했습니다. 그동안 배출한 수많은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 자신도 KAIST에서 배운 반도체와 엔지니어링의 개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모두에 감사합니다. 이제 KAIST도 변신할 시기입니다. 지난 50년간 KAIST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했다면 다음 50년은 인류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척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to congratulate you on the great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KAI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of Tokyo and KAIST officially started in 1998 with academic and student exchanges by the School of Engineering, which expanded to include the Graduate School of Frontier Sciences. We have a long history of friendship and collaboration, giving our members the opportunity to gain experience in new forms of education and promote mutual academic inspi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 hope we will be able to continue our mutual friendship and build on our relationship into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on the 50th anniversary of KAIST, with greetings from our Max Planck Institute in Germany. I think the last 50 years have been an interesting and very successful time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at will happen in the next 50 years. I'm just looking back at the incredible development in material science. With the first processor announced 50 years ago, the field of integrated electronics began. And with the first practical semiconductor laser, a revolution started not onl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also in medicine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Now we have entered the area of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ombination of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ture, however, we need to focus much more on sustainable development. Clean energy as a driving force. I'm sure that KAIST will contribute to these goals and wish you every success. All the best for the next 50 years. KAIST의 개교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KAIST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KAIST는 1971년 개교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업계의 수많은 리더와 중추적인 인력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6만 4천여 명의 우리 동문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전반에서 활동하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큰 업적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 연구 분야에서도 우리 동문의 리더십은 빛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 동문입니다.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공헌을 하고 있는 KAIST 동문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문들의 단합된 힘이 결집되어야 세계 최고 KAIST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동문회장으로서 우리 동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도록 뒷받침하는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ter having worked with
many different institutions in Korea for more than 15 years and heard again and again about the leading role of KAIST, it is a matter of pride for me today to be a member of the President's Advisory Board and thus be connected with KAIST. I very much regret not to be in Daejeon today, but I hope that you can accept my best wishes for your anniversary today. All the best. Let's look forward. Let's conquer COVID-19 and be together again in the future. 제가 몸담은 크래프톤의 다양한 게임들, 특히 배틀그라운드는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아시아 최초로 카이스트의 인터넷이 설치되고 제가 인터넷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일 듯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초대 위원장도 맡았었는데요. 그 당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이끄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 중에 카이스트 출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공지능 연구소가 90년대 처음 한국에서 설치되었기 때문일 듯 합니다. 이제 과거 50주년을 넘어 미래 50주년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중한 카이스트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카이스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배구조, 즉 카이스트의 거버넌스가 잘 지켜지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